자, 이제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 지배 상태가 뭘 의미하느냐? 이걸 권리로 인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지배 상태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하고 있는 걸 사실상 지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사실상 지배 상태로 보지 않고 관념적으로 좀 정리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물건이 그 사람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라고 인식이 가능하면 이것도 사실상 지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건을 직접적으로 쥐고 있는 외형은 보이지 않아요. 외형은 보이지 않지만 이 물건이 저 사람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라고 관념적으로 인식이 되면 이것도 사실상 지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에 관념하다라고 하는 게 정립이 되는데 이 사실상 지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직접적으로 실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그 사람 지배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점유보조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점유보조관계는 갑은 편의점 사장님이신데 편의점 사장님이 오늘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럼 편의점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죠? 점원이 지키고 있답니다. 그럼 이 점원은 갑이 지시하는 대로 얘가 지시하고 야 8시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청소 마치고 정확히 3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러고 나왔답니다. 그럼 8시까지 나와서 청소하고 3시까지 근무해야 되겠죠? 네, 3시까지 근무합니다.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 명령에 따라서 얘는 이 지시 명령에 어떤 관계에 있어요? 복종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 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을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을의 저 지배는 갑의 지시에 따른 지배죠. 그러니까 저 물건, 여기 있는 이 물건은 갑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거고 을은 저 물건에 지배할 의사가 없이 갑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에게는 점유권이 없고 갑에게만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갑을 점유자라고 하고 을을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점유자,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이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어요. 얘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안 돼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딱 하나만 됩니다. 뭐요? 자력구제만 된다. 누군가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답니다. 그럼 사장님이 뛰어가 가게 보고 있던 점원이 뛰어가요. 점원이 뛰어가서 뺏어와야 되겠죠. 이게 자력구제인 거야. 사장님 공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물건 갖고 뛰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뛰어가서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점유를 침탈당했는지 여부는 조금 아까 보세요. 을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갔으면 점유 침탈을 당했죠. 점유 침탈은 을이 점유 침탈을 당했으면 갑의 점유가 침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했는지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을이 자기 친구 병에게 야 네가 이거 가지고 가 있어 라고 줬답니다. 그러면 갑의 점유가 침탈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을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겼을 때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병하고 짜고 이 물건 니네 집에 좀 갖다 놓으라니까 라고 해서 병이 가져갔대요. 그럼 갑의 점유가 침탈된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을이 점유물을 횡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을의 점유가 침탈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을의 점유가 침탈이 됐으면 갑의 점유가 침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여기에 갑의 친구 A가 여기다가 물건을 갖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A가 갑한테 야, 네 가게에다가 물건 좀 맡겨놓자. 그럼 응 갖다 놔라 얘기하겠죠. 그럼 갖다 놨답니다. 그러면 저 물건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을이 지배하고 있지만 저 물건에 대한 점유가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를 판단할 때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A를 기준, 저 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갑이 내 가게에다가 물건을 갖다 놨는데 저 물건을 내가 팔기 위해서 물건에 가게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그 점유는 자주 점유겠지만 친구 A가 맡겨놓은 물건을 나중에 오면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여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집에는 을이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의 태양,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점유의 태양은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점유의 침탈 여부는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고 이 지배 복종 관계는 반드시 유효하거나 적법한 관계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깡패 두목이고 밑에 깡패 속된 말로 똘마니들이라는 거야. 두목이 똘마니들한테 물건 잘 보고 있어? 그럼 얘들이 뭐래요? 네? 그러죠? 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지나가다 누가 째려보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침 뱉고 째려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침 좀 뱉으면서 째려봅니다. 그래, 그 잘하고 있는 거야. 지시했답니다. 그럼 얘가 점유자고 얘네들은 뭐야? 다 점유 보조자인 거야. 얘네들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일까요? 예, 원만은 하죠. 하지만 장려할 만한 관계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효하거나 적법한 관계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65페이지에 그 점유 제도는 이제 너무 쉬워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근데 그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실력 행사도 사실상 지배지만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걸 점유의 관념화라고 얘기를 한다. 넘겨보시면요.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점유를 설정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갑의 지시를 받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집에 지금 청소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집에 누가 계시냐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집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집사하고 일하는 아줌마 두 분이 계시다고.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 청소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훔쳐가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누가 물어보든지 집사하고 일하는 아줌마 두 분이 대청소하고 있는데 암만 해도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서 두 사람 더 불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영장 전문 청소하는 업체를 어디 혹시 알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래야지. 그래야 있는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뭐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점유권이 없고 나에게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점유권이 없냐면 내가 지시한 대로 청소만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유 설정의 의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점유의 관념에 점유 보조자 나오잖아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뭐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그 타인 누구야? 지시하는 사람 얘기잖아. 여긴 지시하는 사람 누구죠? 이 사람만 점유자로 본다. 그럼 얘는 알바생이죠. 불쌍한 알바생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점유 보조 관계다라고 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는 점유 보조자가 해야 되겠죠. 내부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 보조 관계는 지시 명령 및 복종 관계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지시 명령 복종 관계는 사법 관계일 수도 있고 공법 관계일 수도 있고 뒤에 니은의 맨 뒤에 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고 외부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유효할 필요 없다 줄치고 외부에서 용이하게 인식될 필요도 없다. 여기 지금 여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거기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사장님일까요? 알바일까요? 알 필요 없다고. 외부에서 점유 보조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굳이 인식될 필요도 없습니다. 명찰 차고 있으면은 알바겠죠. 사장님이 명찰 차고 있겠냐고. 근데 또 사장님도 개념이 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신 분은 또 여기 명찰 이렇게 해서 사장 아무개 이렇게 해놨겠죠.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저기 노량진에
서울의 노량진에서 강의하러 이렇게 갔는데 편의점에 가서 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사장님이세요? 아니면 저 직원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이거 명찰 차고 있는데 사장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왜 물어봤을까? 점유 보조자인지 알면서. 이뻐서 물어본 거야. 어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뻐갖고 물어본 거야. 딴 건 없어.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 이쁘니까 물어본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이 점유자인지 실제로 사장인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다고. 내부적으로 지시명령 관계에 있고 이 사람은 복종 관계에 있으면 점유 보조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고, 외부에서 인식했을 때 저 사람이 점유자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전혀 내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명찰 차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명찰을 얼른 봤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날이 마지막 근무였더네. 아 얼마나 아쉬운지. 그렇습니다. 아, 그 전화번호 따야 되는 거요? 그럼 복잡해지잖아 관계가. 자, 그래서요 외부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필요성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효과입니다. 점유보조자는 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다. 얘는 뭐든지 아니다, 안 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그냥 무조건 찾아내면 다 맞는 거죠. 점유의 득실은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된 겁니다. 넘겨보시고요. 다만 점유의 태양은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점유 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더 볼 필요도 없는 게, A가 와서 야 이거 내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간다. 그럼 을이 네 그럴까요? 아니죠. 을한테 와서 야 내 물건 돌려줘라고 해서 을이 돌려주냐고요? 안 돌려주죠.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갑한테 얘기해서 갑이 어 그거 내 친구 물건 맞으니까 돌려줘라 그럼 주지. 지 맘대로 주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언제나 점유자가 돼야지 점유 보조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안 된다. 허용하지 않는다죠. 전부 다. 그렇죠?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점유 보조자의 사실상 지배로 취득시효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야. 그냥 무조건. 아시겠죠? 점유 보조자 하면 무조건 안 된다야. 자, 그다음에 간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인데요. 임대차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임대차가 될 수도 있고 전세권 또는 뭐 지상권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용익관계가 있어서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임대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저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물건에 사실상 실력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잖아. 실력 행사하고 이 사람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얘는 지금 무슨 임대인이 실력을 행사해. 임차인이 사실상 실력 행사하고 있지. 여기에 집에서 사용 수익 누가 하고 있는데요? 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점유자죠. 이 사람이 이거 물건을 지배하는 이유는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는 그런 거 아니잖아. 갑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겠다죠. 얘는 점유권이 없는 자고 얘는 내가 사용 수익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점유자인 거예요. 네, 점유자인데 을이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갑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독립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는 거야. 을은 사용 수익은 하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한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던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았어도 이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점유자라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는데 무언가 하면서 노라스를 쓰고 있다는 거야. 무언가 하면서 노라스 뭔지 아시죠? 예? 요거요. 요걸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걸로 쓰고 있답니다. 그럼 임대인이 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니 이게 뭐야,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리고 안에 가서 보니까 불빛도 뿔게요. 그리고 아주 저렴한 옷 입은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짧은 옷, 벨로 옷감 안 들어간 것들 있죠. 싸구려 옷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갑이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짓이야? 방 빼.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 맘대로
점유 설정 의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 마음대로 용법을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다 보면 갑이 목적물 반환 청구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해버리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독립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갑도 점유자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갑을 간접 점유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둘 사이에서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우선이에요. 둘 사이에서는. 그래서 점유 자체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점유를 우선 보호해야 됩니다. 다만 내부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용법을 위반했다든지 기타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죠. 점유 회수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요. 제3자가 점유를 침탈했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되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같이 침탈이 된 거예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일까요? 타주 점유일까요? 간접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되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침탈이 된 거기 때문에 얘도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먼저 청구했다가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길 거부한다든지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때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됐으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된 것이지 직접 점유자가 자기 친구 병에게 슬그머니 전대차 했답니다. 직접 점유자 을이 자기 친구 병에게 전대차 했대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 을의 점유가 침탈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간접 점유자도 침탈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거든요. 그때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둘 사이에는 점유 매개관계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 또는 임차인으로서 권리 의무가 각각 존재한다. 그래서 임대차와 전대차가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반드시 유효하거나 적법한 관계일 필요도 없다. 무단 양도 무단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와 전대차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성립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단 전대인 경우에도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은 임차인에게 계속해서 차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무단 전대했다. 그럼 임대차와 전대차가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유효하거나 적법한 관계가 아니라도 점유 매개 관계는 성립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점유, 간접 점유자 나오면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다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돼요. 간접 점유자가 좋은 거예요? 직접 점유자가 좋은 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간접 점유하기 위해서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간접 점유 보니까. 저기죠. 예. 저 친구 중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일찌감치 중개업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애가 있어요. 일찌감치 중개업 쪽으로 가갖고 일찌감치 중개사에서 30대 초반부터 걔는 빌딩을 샀어요. 8층짜리. 예, 8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층짜리 빌딩을 사갖고 여기서 월세가 800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월세. 800만 원 정도 나와서 이것도 산 지 이제 꽤 돼갖고 빚 어느 정도 갚고 이제 자기가 6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이제 쓸 수 있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개업 합니다. 여기다. 이 건물. 여기서 이렇게 중개업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도 좀 있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버는데 뭐 하려고 이거 하냐? 그랬더니 심심하잖아. 여기도 잘 안 나간대요. 그냥 직원들 보고 하라 그러고 한 번씩 나가갖고 인상 쫙 쓰면은 커피 쫙 갖고 오고. 그렇죠. 저 믹스커피나 안 먹어. 그러면은 그냥 물이나 한 컵 갖고 와. 그럼 왜요? 커피 안 좋아하세요? 아, 이거 믹스밖에 없다며. 그럼 특별같이 나가서 별다방 가서 사온 대죠. 아, 그래. 분위기 참 좋다 그랬어요. 나도 하나 사야 될 텐데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8층짜리 한 40매덕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6, 70억 한대입니다. 8층짜리인데. 에휴, 그죠? 한 번씩 나가면 직원들이 저렇게 그냥 벌벌 긴대는데, 그죠? 아이, 참 좋겠어요. 배는 좀 아프고, 자, 얼른 합시다. 194조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중간에 임대차 있죠?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거기에 2번에 간접 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거죠. 요건에 직접 점유가 있어야 되고 둘 사이의 계약관계,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점유 매개관계는 여기와 달리 종속관계가 아니죠. 지시명령 복종관계가 아니잖아요. 여긴 대등한 계약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점유 매개관계는 지시명령 복종관계, 즉 종속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관계일 뿐이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디귿에 그 점유 매개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 다 허용합니다. 반드시 유효일 필요도 없고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갑니다.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가져야 되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런 걸로 쓰고 있어? 원상복구하고 나가!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효과입니다. 간접 점유자의 지위인데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따라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간접점유자 나오면 뭐든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허용합니다. 인정합니다. 다 돼요. 그러다 하나만 안 되죠. 뭐만 안 돼? 자력구조만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자력구조 하라 그러면 안 뛰지. 그죠? 야야야야 저거 그럼 딴 애들이 뛰어야지. 이 사람이 뛸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은 땀은 안 흘려요. 얘는요 땀만 뒤지게 흘립니다. 여기는 땀 절대 안 흘리는 거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야. 불한당.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도 너도 이제 불한당이 됐구나. 불한이 그게 뭐야? 땀은 흘리지 않고 돈 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자본주의에서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죠? 불한당이 되자 한 거야. 불한당. 불한.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밥 갈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불안당을 나쁘게 봤는데 요즘엔 불안당이 최고요. 땀 안 흘리, 땀은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몸에서 향내가 뽀송뽀송한 향내가 나면서도 돈은 많이 버는 직업 있죠. 이게 최고죠. 별로 공감 안 하나 봐. 자, 그래서 거기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3번으로 바로 가세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대내적 관계에서는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줄 치지 마시고 거기 여기 보시라고. 보세요. 둘 사이에 누가 먼저 보호돼야 되죠? 직접점유자가 먼저 보호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 시장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샤워 소리가 난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갑이 샤워하고 있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집이잖아. 나도 좀 쓰자. 법리적으로는 맞아. 내 집이니까 나도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유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보호되어야 되는 거야? 직접 점유자가 먼저 보호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사람을 먼저 보호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대외적인 관계죠. 그렇죠?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고 있으면 간접 점유자도 똑같이 방해받고 있는 걸로 봐서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점유 매개자 즉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먼저 청구하고 점유 매개자가 그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점유 침탈인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직접점유자 을이 자기 친구 병에게 전대차했다. 이건 점유침탈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친구에게 줬다. 이게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 점유매개관계 종료로 간접점유는 소멸하게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 뭐죠? 점유권의 상속이다. 그래요. 자, 한국에 살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갑이 사망하셨답니다. 갑의 아들 을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에게 승계가 돼야 될까요? 을에게 승계가 돼야 되죠. 얘는 미국 산다니까 한국에 대한 점유가 얘한테 승계가 된다고요? 예, 승계돼.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거진 호로예요. 지 아버지 죽은지도 몰라.
그래도 승계돼요? 예, 승계됩니다. 더 재밌는 건 지 앱인지도 몰라. 이건 완전 호루라고 하죠. 그래요. 그래도 승계가 된다. 그래서 점유권의 승계라고 하는 거, 점유의 승계는 옆에다가 완전 호루 오케이 이렇게 써놨죠. 네, 완전 호루도 승계가 된다. 그 완전 호루 오케이가 그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거예요.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그 권리는 다 승계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괄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유의 모습, 점유의 태학입니다. 자,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다. 여기는 깊게 안 할 거예요. 네.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느냐, 즉 점유를 취득하게 된 그 권원에, 점유를 취득하게 된 어떤 사실의 권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점유 취득의 권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이걸 점유했을 수 있죠. 그럼 임대차 계약을 왜 했을까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임대차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매수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행위의 의사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의사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유는 뭐예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야.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를 시작했대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 받았어요. 소유자는 아직 안 된 거죠. 하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훔쳐서 점유하고 있답니다. 왜 훔치는 거예요 도대체? 훔쳐봤어요? 그렇죠. 어릴 때 다 한 번씩은 또 해보는 거지 뭐, 슬그머니 그래요. 근데 그건 다 가지려고 훔치는 거야. 그게 어떤 어릴 때는 그게 이제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고요. 어릴 때 그런 짓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건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 행동이죠, 그 행동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지상권자, 명의신탁 관계 볼까요?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고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탁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답니다. 명의신탁을 했다는 얘기는 팔 의사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름만 개 이름을 해둘 의사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맞아요. 일단 명의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대요. 자기가 살 의사가 있었으면, 소유할 의사가 있었으면 명의신탁을 아니고 매매계약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럼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요? 타주점유다. 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요,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점유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예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생겼다는 얘기는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생겼죠. 그때부터는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매도인의 점유가요.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점유하면 자주 점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는 거야. 해제가 되면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부터 점유는 뭐죠? 타주로 바뀝니다. 이번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데요. 타주가 자주로 바뀔 때는 타주 점유자가 타주 점유 중에 새로운 권원을 하나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을 예를 들면 임차인이 이거 쓰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임대인한테 나한테 파실래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줘요. 왜? 1년 있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되거든요. 그때 관계없어요. 1년 있다 받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임대차 보증금 빼고 얼마 더 주시오 라고 해서 나머지를 줬다는 거야. 소유권은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야? 아직 등기하지 못했으니까 소유권은 1년 있다 취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점유는 지금부터는 자주점유지. 이제부터는 내 거잖아. 이거는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계약 체결했을 거 아니냐고. 그전에는 소유할 의사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전에 점유는 무슨 점유고? 타주점유고. 이제 새로운 권원이 생겼죠. 그래서 타주점유자에게 새로운 권원이 생기면 그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다시 점유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자주점유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타주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봤다라고 하는 거야. 일기장을 봤더니 이 집은 내 집인데 내 아들이 너무 어려서 내 친구에게 맡겨놨다. 내 아들이 30살 되면 주라고 점점점점 이렇게 놨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이어리를 남겨놨다니까 감동의 눈물이 흐르죠. 이 집이 내 집이었구나.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저씨, 원래 이거 내 집인데 나 30살 주면 우리 30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왜 여태 안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소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소유의 의사 표시인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 열고 닫고 할 때 발로 찼겠지만 지금부터 발로 차 안 차? 안 차죠. 문 열 때 삑삑 소리 나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소리 나는데요라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WD 사신 내가 뿌리죠. 이렇게 내가 뿌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소유의 의사 표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야. 조용히 혼자 가서 아이씨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아이씨 그러면서 가서 조용히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이것만 가지고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 얘한테 통지를 해주라고 하냐면 혹시 이제부터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 친구가 뭐래. 야 니 애비가 임마 노름빛 쪄갖고 나한테 돈 얼마 빌려간 적이 있어. 그거 갚는다고. 그래서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나한테 해주고 이거 가져간 거야. 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것까지 일기에 쓰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러니까 혹시 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새로운 증거 내세울 수도 있으니까 얘한테 소유의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되는 거야. 조용히 혼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내지는 보전 등기 했다고 해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가 있어요. 거기 자주 점유 타주 점유 볼게요. 의 자주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고요. 소유의 의사를 따질 땐 니은에 보시면 되죠.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의 권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다. 그래서 자 거기 니은에 보시면 전부 다 용의권자들이죠. 얘네들은 타주 점유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 1, 2, 3, 4, 5에서 명의수탁자의 점유 있죠.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고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라고 볼 수 없고요. 그 6번도 한번 볼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분할하기로 했대요. 토지를 분할하기로 했는데 절반씩 분할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면적이 근소한 차이가 난다. 그럼 여기 지금 이쪽이 더 넓잖아요. 근데 반씩 분할하기로 했대. 근데 이거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거 정도는 뭐 예, 조금 초과된 부분이 자주 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야 반씩 분할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절반 분할됐다고 여러분 눈에도 보여요? 아니겠죠. 이때는 이 초과된 부분은 자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6번이 그거예요.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조금만 초과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부분은 자주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겨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공유자 1인의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예요. 자 공유라고 하는 건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계가 공유관계죠. 이런 토지를 갑하고 A하고 B가 반씩 공유하고 있대요. 그럼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점유할 때도 다 점유하는 거고 B가 점유할 때도 다 점유하는 거거든요. 그럼 A가 점유할 때는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2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내 게 아니고 B 거라는 거 알고 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타주 점유가 된다. 자, 그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상속이 있었답니다. 아하, 이 상속 완전 호로도 오케이죠. 하지만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이 점유가 타주 점유면 여기도 무조건 타주인 거예요.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타주면 여기 타주, 갑이 악이면 여기도 악이.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다고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양쪽 가로 3번에 자주와 타주의 판단 기준 권원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이 된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권원이 분명치 않으면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된다. 그럼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점유를 취득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추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점유의 전환입니다. 타주에서 자주로의 전환이죠.
예, 타주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이 있잖아요. 니은에 상속은 이렇게 동그라미 X에 넣으면 돼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을 당했으면, 상속을 받았으면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전 점유자의 점유가, 즉 피상속인의 점유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지 새로운 권원이라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이죠.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은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 그러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소유자는 목적물 이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소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이 되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가 있는 매도인, 인도 의무가 있는 매도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대금을 다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타주로 전환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거기 없나? 자, 밑에 하나 더 써놓을게요. 그러면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매수인의 점유도 뭐가 돼요? 타주로 바뀌어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매수인의 점유도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해제된 이후에 점유도 타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하나 밑에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점유 승계의 효과다라고 하는데, 점유는 승계될 수도 있어요. 점유는 승계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점유가 다 승계되는 건 아니에요. 갑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점유를 시작했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병이 점유를 시작했고, 병이 점유하고 있다가 정이 점유를 시작했다. 이게 7년이었고 이게 5년이었고 이게 8년이었고 이게 8년이었다. 이게 발음 이상하다. 이게 7년이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자주점이었고요. 이게 자주점이었고 여기 타주점이었고 여기가 자주점이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정이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고 싶으면 자신의 점유 7년을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주 7년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이 어떤 사람이냐? 상속인이다. 상속인이면 갑을 병정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승계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은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때 항상 몇 년만 주장해야 되는 거야? 27년 타주만 주장하는 거야. 27년 맞죠? 예, 27년. 5, 7, 8 짓고 7이잖아. 5, 7, 8 딱 짓죠? 20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27년 타주만 허용해요.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특정 승계였다, 그럼 매수인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었다. 그럼 전부 다 매수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7년의 자주를 주장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요? 15년의 자주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대신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20년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타주가 되는 거예요. 27년을 주장할 때도 뭐가 되죠? 타주가 주장, 예, 타주가 된다. 그래서 특정 승계인, 즉 매수인은 자신의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 점유자의 점유도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어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는 하자도 같이 승계가 되고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같이 병합할 때는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전부를 병합해야지 일부만 병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이 주장할 수 있는 건 7년 자주를 주장하든지 15년 자주를 주장해야지 10년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25년 점유를 주장하려면 하자까지 승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의 승계다라고 해서요. 점유 분리 병합 선택의 자유인데,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는 누구예요? 특정 승계인만 선택의 자유가 있지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은 그런 분리 병합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개시 시기의 선택 문제. 원칙적으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일부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전부를 병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주 점유를 상속한 상속인은 무조건 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가 나와요. 이제 자주 타주했으니까 선의 악인데, 선의 악인은 본권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본권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선이에요. 그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는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점유할 권원이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걸 모르면 이게 뭐죠? 선의. 알면은요.
악이죠. 근데 악인은 알고 있는 것만 악이가 아니라 혹시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에도 악의 점이다. 내가 본권이 없다.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점유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선의. 근데 알고 점유하면 악의. 그런데 혹시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걸 의심하면서 하는 점에도 악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 따질 때 197조에 보면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그래서 거기 선의 점유와 악의 중에서 중요한 건 선의의 추정이죠.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소가 제기됐다는 얘기는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매매했어요. 매매해서 을이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A가 나타난 겁니다. A가 나타나서 을한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진정한 소유자 A가 승소했다. A가 승소했다는 얘기는 을이 패소했다는 얘기죠. 패소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매수인으로서 목적물 점유했다 그러면 자주점유였을 거예요. 그리고 선의 점유겠죠. 갑이 매도인이 아니라 저 본권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을 거 아니냐고. 진정한 소유자가 A라는 걸 모르고 샀겠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했으니까 자주점유고요. 본권이 없었다는 걸 모르고 샀으니까 선의의 점유일 거예요. 그러다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때로부터 이제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의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바뀌는 건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 되돌아가서 이때부터 악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과실취득권이 있지만 여기서는 과실취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소송이 제기가 되면 혹시 내가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이때부터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도 악의의 점유지만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돌아가는 거고요.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는 항상 과실과 무과실을 따질 때는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의는 몰랐다죠. 몰랐는데 무과실이라는 얘기는 주의를 다해서 살펴도 알 수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르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과실이라고 하고요. 악의의 점유는요,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데 주의를 다해서 살펴도 알 수 없었다. 이건 한국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죠? 이거 한국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의를 전제로 하는데요. 선의지만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권이 없음을 몰랐지만 주의를 다해서 살피면 알 수는 있었는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실참.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선의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무과실이냐 과실이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선의를 전제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몰랐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니까 다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과실 무과실.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가 있죠. 이거에 대한 반대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점유, 강폭 또는 폭력에 의한 점유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공연한 점유의 반대는 은비, 은밀스럽고 비밀스러운 점유다라고 해서요. 요거는 나중에 뭘로 보냐면 악의로 봐보래요. 그 다음에 계속 점유가 있죠.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점유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걸로 봅니다. 그럼 이건 계속 점유의 반대는 뭘까요? 불계속의 점유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자주 점유 추정이 된다. 입 다물고 있으면 자주란 얘기예요. 선의 점유도 추정이 된다.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이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도 추정이 됩니다.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무 피해 놓은 거고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죠. 않는 거죠. 입증 책임은 얘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자기 스스로의 점유가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입증해야 되죠. 얘는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지 계속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점유를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에서는 거기 양쪽 가로 3번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평온하고 공연,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가 있는데 넘겨보세요.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죠. 그래서 점유 계속도 추정이 되려면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그러면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구분할 때 용익권자의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타주겠죠. 용의권자의 점유는 타준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자주점유자는 매수인의 점유, 자주점유자고 훔친 자 자주점유자죠. 절도한 범인의 점유도 자주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작년 시험 문제예요. 27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이십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 용의권자잖아요. 타주예요? 자주예요? 타주죠. 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밝혔다. 아저씨 이거 내 거네요. 이렇게 얘기했대네요. 자주죠. 소유의 권원이 분명치 않은 자.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너 이거 어떻게 취득했어? 이 점유 취득까지 하게 된 원인이 뭐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씩 웃으면 돼. 씩. 왜 대답이 없어? 그러면요. 씩 웃으면 돼. 그냥. 꾸준히 빙그레 웃지요. 이거 있죠? 네, 웃으면 되는 거고요.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매도인인 점유자, 이 사람도 이제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밑줄 치면 뭘 받았다? 대금을 받았다. 돈 받았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점유의 득실은 보실 건 없어요. 실제로 여기서 나올 거 없습니다. 볼게요. 직접 점유 또는 간접 점유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거 한번 볼게요. 직접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시작하면 직접 점유 원시 취득하죠. 원시 취득하는데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저 점유를 승계해 줬대요. 그럼 여러분 직접 점유를 어떻게 해요? 승계 취득하는 거야. 그럼 간접 점유를 원시 취득하려면 둘이 점유 매개 관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되죠. 그럼 간접 점유 원시 취득합니다. 간접 점유 승계 취득할 때는요, 내가 빌려주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받기로 돼 있답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팔면서 나 대신 가서 받아가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게 되면 간접 점유를 승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점유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를 뺏기면 직접 점유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는요, 점유 매개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는 목적물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간접 점유가 아니고 직접 점유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네, 간접 점유도 또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르겠으면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나올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를 것도 아닌데,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다 추정이 된다 그랬죠. 일단은 태양의 추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태양의 추정, 자주점유 추정이 됩니다. 선이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추정이 되죠.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원칙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잖아. 다시 우리 시험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다고요?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딱 한 가지라고 해야 기억이 아까도 딱 한 가지 그랬는데 안 한 거 아니냐고. 쫓아야지. 자,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몇 번 있다고요?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등기를 믿었다. 등기를 신뢰했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한다가 아니라 무과실만 추정될 뿐이야. 등기를 신뢰했으면. 그럼 우리가 거래하면서 매도인에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확인하냐고. 등기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등기 보고 저 사람이 매도인이다라고 믿었대요. 근데 그 등기가 무효 등기인지는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과실이 추정이 되는 거야. 등기 내용을 신뢰했으면.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니까 전후 양시점에 점유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점유 승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200조에 보면요.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이때 그 점유물은 동산의 하나지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점유물은 동산의 하나예요. 추정력의 범위에 물적 범위 있잖아요. 물적 범위 점유의 적법 추정은 동산인 경우에 인정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므로 점유의 추정력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적 범위 잠깐 보시면요. 이 추정적 효력은 누구요? 현재 점유자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이거 내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 것으로 여러분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알죠?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 빌려왔다는 거 뻔히 알 겁니다. 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아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차고 있으면 내 거라고 인식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게 내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람들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정적 효력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집에 갔다는 거야. 이거 사실은 두 달 전에 나 가지라고 했었어요. 이제 당신 가져 그래 놓고 우리 아들들이 아이고 이제 아버지 거 또 하나 생겼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래 저녁에 아빠가 와서 치킨 쏟게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뭔 일이 있었는지 다시 시계 풀로 노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오늘 아침에 저 주신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언제 줬어 그러더라고. 그러면 점유자와 점유를 시킨 자 사이에서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 권리에 적법이 추정되는 게 아니에요. 점유시킨 분한테 그분한테는 아침에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된다고.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입증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 즉 소유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법하게 점유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근데 아침에 이제 아들 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둘한테 야 너희들 아침에 엄마가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들었지? 그랬더니 뭐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애들이 사는 방법을 알죠?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사는지를 애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걔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냐고 그게.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추정의 효력은 예,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되고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이건 등기 추정력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본 규정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소유자에게 주장하려면 그 점유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 내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겠지만 점유를 시킨 그분한테는 아침에 직접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때 입증 못했죠? 아들 둘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아니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교육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끼면 뒤진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입을 다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소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두 달 전에 분명히 줬는데 녹음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정의 효과입니다. 권리의 적법 추정은 법률상 추정에 해당한다. 즉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될 뿐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배운 게 안 중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이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고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